문제가 없네. 지금까지는 멀쩡한 차를 망가뜨린 거야. 기어변속 없이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고생했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굴러다니는데 작업을 하고 못 굴러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W213 모델, 2016년식 모델이고 220D 모델이에요. 이 차량이 입고된 이후 미션이 가끔 변속이 안 된대요. 이게 해보면 후진이 가끔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고 고장코드 한번 찍어보고 그래봅시다. 출발하자고요. 이 차량은 9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벤츠 9단이 들어가 있고 요즘 9단 변속기 이제 요즘 나온 차들은 다 벤츠에 9단 변속기가 들어가죠. 제가 얼마 전에 산 CLS도 9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간헐적으로 후진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일단 고장 코드를 찍어봐야 되는데 증상을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전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후진이 얼마나 잦은 오류가 생기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맨날 BM 타다가 벤츠를 타면 특유의 답답함이 있어. 변속기는 전존하는 변속기 중에 ZF 8단만 한 게 없지. 전지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넓은 이 공터 같은 곳에서 후진이 필요 없는 곳에서 후진을 굳이 별 문제 없네. 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래도 또 출고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는 못 느껴보는 걸로. 이게 왜냐면 또 정비소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출고하면 문제가 있어. 증상이 안 나타나서 이거 증상을 재현을 시켜줄 수가 없네. 후진이 안 돼! 하면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야지 유튜브 각인데 유튜브 각을 못 잡겠네. 매장 앞에서 한 번만 더 후진 한번 넣어보고 진단기 한번 찍어보자고. 다시 한번 후진. 오, 잘 돼. 아니야, 안 들어갔었어. 브레이크를 안 밟을 건 없어. 주작할 뻔했다. 문제 없어. 지금은 문제 없어. 일단 고장 코드 한번 찍어봅시다. 비록 재현은 안 됐지만 진단기는 한번 찍어봐야죠. 빛. 봅시다. 옛날에는 진단을 하면 요 모듈들이 진짜 몇 개 없었거든? 15개? 이제 몇 개야 이거? 이게 차 안에 들어가는 모듈이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어. 어마어마하지? TCM 쪽에 고장코드가 하나 있고 기계적으로는 미션 자체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모르니까 진단기 일단 먼저 봐야지.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이거 얘가 알지. 지금 후진은 아마 잘 안 들어갈 건데. 지금은 잘 들어가. 내가 탈 때는. 저희 어제 차 내리다가 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차에서 뻑 하고 들어가가지고. 아 그 정도로? 네, 이게 전후진 할 때 7단 미션들도 똑같이 그 변속 충격 피해서 뭐 R이나 드라이브로 들어갈 때 레버 딱 움직이면 뒤에서 누가 박은 것처럼 쿵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 증상들이 나오는 게 9단이나 7단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코드는 후진 기어가 삽입 약간 야하다 말이에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메인 프로세서의 내부적 컨트롤 유닛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고 미션 자체에 컨트롤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BMW 같은 경우는 메카트로닉스라는 표현을 쓰고 벤츠 같은 경우는 VGS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VGS의 고장인 것 같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션 자체의 수리보다는 지금 주행 거리가 몇 킬로 탄 거냐. 와, 23만 킬로를 탔네. 진짜 많이 탔구나. 미션 오일을 빼봐야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단 VGS를 먼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판 주문해 놨으니까 물건이 오면 미션 오일 빼고 한번 기판 교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게 VGS예요. 와, 이 체인 이거 봐. 엄청 늘어났어 이거. 이게 포르쉐 카이엔
3.0 디젤 엔진인데 내 아우디도 체인 이렇게 늘어났었거든. 그래서 교환을 했는데 이거 교환을 하고 안 하고 출력 차이가 나.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와네. 이 정도면 잘 늘어나고 여기서 물도 잘 새고 오일도 잘 새고. 아씨 그 아우디 내가 작업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자 우리 벤치 독일 레디더 이게 독일제 비닐이라고 해. 독일 레디더 독일 비닐은 환경 오염도 최소화시키고 질기도 더럽게 질기고 최고네.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 특별히 다른 건 없네. BM하고 7단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도 작업할 때는 좀 후드를 열고 해야 폼이 나지 않아? 별로 열 필요는 없지만 아무 이유 없는. 그래도 좀 열어놔야 뭔가 있어 보이고. 봐 이런 잡음 때문에 음악을 넣는데 말이야. 처음 가라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모든 작업이 다 해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작업하는 거는 약간 긴장을 좀 타요. 긴장을 타고 말하려면 에어로 불어. 아이고 카바가 잔뜩 있네. 오 미쉐린 크로스 크램이 되게 좋던데 타요. 오이공기에 겨울에 눈길에도 그냥 문제없이. 오 이게 풀러야 되는데 그냥 뜯을 수 있겠는데. 개꿀이네. 나이스. 개꿀 딱. 일단 VGS를 교환하려면 미션 오일 교환하는 작업이 병행이 돼요. 그래서 미션 오일을 그 내리고 오일 상태는 아주 나쁘진 않네. 뭐 교환을 한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네. 이 VGS는 뭐냐면 미션의 내부에는 그 클러치랑 디스크 종류들이 있고 그거를 제어하려면 유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압을 통제하는 밸브 바디, 그러니까 유압이 다니는 길, 유로 그 밸브 바디가 있고 밸브 바디의 유로를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솔레노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전자로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TCU라고 보통 옛날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밸브 바디랑 액추에이터가 붙어있고 TCU는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BMW 같은 경우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컴퓨터까지 다 내장돼서 미션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오일에 푹 담궈져서. 그리고 벤츠도 마찬가지로 밸브 바디랑 VGS가 같이 통째로 그러니까 밸브 바디를 탈거하고 그 위에 있는 컴퓨터를 탈거해서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정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벤츠 9단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9단 미션의 차량을 타보지를 못해가지고 잠깐 타보기만 했지 보유를 해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CLS를 샀어요. 경험을 해봐야 ZF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지. 근데 대체적으로 벤치 미션이 ZF보다 약간 영민하지는 못해. 떨어졌어. 요거. 표정 지으시니까 일본 미션집 장인분 같아. 아 진짜? 일본 아저씨들. 아저씨만 빼곤 다 기분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그 아저씨에서 기분 확 상해버린다. 존경의 표현이었는데 약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 장갑을 바꿔 끼고 와야겠다. 이게 이거네. 여기까지 풀러야 돼. 그래도 얘네들은 이 VGS가 따로 나오니까 BM은 이게 전부 어셈블리라 밸브 바디 하나의 가격이 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BMW에서 컴퓨터만 따로 못 바꾸잖아. 네. 지는 좋은 연장 쓰고. 응? 좀 그래. 풀러놨어? 안 풀렸어? 네. 풀러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자 깔끔하게. 요게 이제 VGS. 기름을 이왕이면 미션 오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데 다 떼란 말이야, 이거. 이거. 여기 다 떼잖아, 이거. 이거 원래 이 색깔이야. 이거 진짜 까맣잖아. 저거 지금 제규어 타이어 다 돼가거든? 네. 바꾸기 전에 팔아야 되나 싶어. 타이어 너무 비싸. 차를 가져와서 타이어를 바꾸잖아. 네. 다음 타이어를 바꿔본 적이 없었어. 아, 다 팔았어. 그러네. 다 팔아가지고. 처음이 될 것 같아. 사이즈를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되네요. 오, 차 사이즈 몰라. 자, 요거가 이제 신품 VGS. 그리고 요거는 고품 VGS. 이렇게, 오, 떨어뜨릴 뻔 했다. 와, 씨. 내 몸값보다 비싼데.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고, 이거는 정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뭐 애프터 제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신품으로 교환하기 전에 뭐 눌려 있는 오링을 안 눌린 오링으로. 신기하다.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은 천재일 듯. 딸깍보다 난 얘 진동의 손맛이 더 좋아. 난 약간 그런 거 즐겨. 이건 솔직히 장난감이지 뭐. 100만 원짜리 토크렌치는 나는 과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외에 스냅온은 과한 지출이야. 배터리 빼야 돼. 아, 계속 먹었어요? 배터리를 안 빼면 얘가 액체 걸러 나오면 망해. 그래서 토크렌치 항상 배터리 빼고 쓰고 이렇게 잘 닦아서. 내 얼굴보다 더 많이 닦은 것 같아. 이 설명서도 안 버리잖아. 나 원래 케이스도 다 버리거든, 뭐든지. 내가 이렇게 아껴 쓰는 게 거의 없는데. 아, 가만 있어봐. 이거 펜 조일 때도 토크렌치 써야 되잖아. 그렇죠. 모질인가? 잘할 수 있어? 잘 해야죠. 자, 9단 미션 오일 팬. 이거 오리지널이고, 초기 시동 시에 이제 오일을 좀 땡겨 올라가게 오일을 미리 좀 필터에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이제 조립해야죠. 차는 벤츠지. 토크렌치를 스냅온 거를 쓰면서 돈이 좋다 딱 느낀 게 그거야. 아, 돈이 좋구나. 말하려면 망치지래. 저거 원래 제 포지션 아니었어요? 옛날에 닭 모시기가 있었는데 걔가 항상 그랬는데. 그게 접니다. 아니, 영상에 음악을 넣지 말고 이 공구 쓰는 소리를 좀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아, 이런 소리요? 근데 문제는 음악을 넣는 이유는 주변에 저런 소리가 진짜 많이 나잖아. 우리가 저도? 밤에 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해줄 수가 없어. 숨겨놨었지. 제가 조이려고 숨겨놨죠. 볼트가 굴러다니면 잊어버리고 안 채웠다는 얘기 들을까봐 숨겨놓은 거 아니야? 옛날에 타임벨트 소나타 같은 거 갈면 플라스틱 커버에 볼트가 되게 많잖아. 네네. 볼트를 내가 그때 초보 때니까 몇 개를 못 쥐었어. 자세가 안 나오니까. 네네. 고참이 하는 말이, 볼트를 안 조이려면 숨겨라도 놔라 이 새끼야.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작업을 하고 볼트를 안 조이면 당장 문제가 없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카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아. 열에 있는 볼트들은 안 조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았어, 한 2년 차쯤에. 나는 그렇게 일했는데 그래도 니들은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니까 보기가 좋아. 나보다 낫다는 얘기지. 자, 일단 미션 오일 1차 주입을 마쳤고, 이거 주입을 하고 나면 이제
이 VGS를 교환하면 컴퓨터기 때문에 차량과의 그 프로그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고 2차 레벨링 해야 돼요. 일단은 파워 서플라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게요. 프로그램을 해야지 차가 굴러가지. 굴러 들어왔던 차가 지금 안 굴러가게 만든 거잖아, 우리가. 벽돌을 댄 거지, 벽돌. 응, 그치. 지금까지는 멀쩡한 차를 망가뜨린 거야. 기어변속 없이 서비스 센터로 가세요. 고장났어.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인데 작업을 하고 못 굴러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X5 영상 조회수 잘 나오네. 의외로 많이 올라가 있어. X5를 거기서 그만할까 하다가 계속 해야겠어. 안 그래도 조회수 안 나와서 요즘 힘들어. 피플러스처럼 뭐 차를 뒤집거든가 뭐 에어백으로 차를 뒤집어버리든가 뭐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싶기도 해 요즘에는. 아, 나 그 에어백이 제일 웃겼어. 그 다마스 옆에다 잡바트려 놓고 에어백 놓고서 아, 터트려서 차 세워. 터트려서 차를 세워버린다. 웃겨가지고. 피플러스 완전 웃겨. 엔진 컴퓨터나 미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차량별 옵션, 엔진 특성 그런 거에 따라서 따로따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듈 자체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고 차량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주면서 그 차량에 맞게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차대에 맞게, 차량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차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교환하고 꼭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원래 온라인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항상 긴장이 되고 GF 8단, 6단 밸브 바디 바꿀 때 프로그램 한번 하면 막 긴장 잔뜩 타고 막 6단 같은 경우 많이 바꿨었는데 가다 뻥 나면 못 써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니까 몇백만 원짜리를 그냥 하늘에 날려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정보가 지금같이 이렇게 막 널려있지가 않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완료가 됐어요. 시동을 걸면 경고등 없이 드라이브, 후진, 파킹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미션 오일을 일단 1차 주입만 했잖아요. 시동을 걸어야지 2차 주입을 할 수 있으니까 2차 주입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고.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왜 미션 오일 레벨링이 막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났더니 다들 제가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온도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거를 레벨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대로 보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목만 보고서 이 새끼 그런 놈이야 그러지 말고 안 하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레벨링 당연히 하지. 근데 온도에 따른 그런 레벨링 아주 민감한 레벨링 막 온도 1도 2도 5도 6도 그 정도 차이에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 온도 차이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자 일단은 진단기를 끄고 엔진룸 너무 더러워. 아 이제 계속 엔진룸만 보여. 넥타이 싹 닦아야지. 작업하고 나서 이럴 때 진짜 놀래. 어디서 끄지? 자, 요
벤츠 220T 이 모델은 VGS 그 부분에 고장으로 해서 교환을 했고요. 후진이 간헐적으로 안 되는 증상으로 입고가 됐었고,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가끔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갔어요. 전지는 원래 문제가 없기는 했었는데 일단은 운행을 좀 해봐야 미션의 오일 온도가 좀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상태에서 후진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9단 미션은 제가 많이 타본 차가 아니라 미션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CLS를 제가 한 몇 달을 좀 타보고 그래서 산 거야. 진짜 무슨 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좀 해보고 지금 뭐 상태가 아주 만족스럽긴 한데요. 고속 영역하고 변속하는 느낌도 한번 봐야 되니까 급가속도 잘 되고 9단이 확실히 ZF보다 부드럽다. 변속이 변속에 충격이 없어. 거의 다 오일도 이제 신유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좋겠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ZF처럼 미션 오일 팬과 필터가 다 같이 일체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팬이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9단 미션 오일 교환할 때 오일 팬하고 같이 교체가 이루어져요. 안에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로. 아이고 다 된 것 같은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네. 아침부터 11시쯤에 시작했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프로그램 시간이 은근히 길어. 제한 속도 70km입니다. 네, 여기 60km예요. 일단은 아, 되게 많이 떠드네. 뭐 어디서 이렇게 자꾸 떠드는 거야? C클래스는 제가 모르겠어요. A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220D는 그냥 평이해요. 평이해.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엔진의 출력, 차량의 변속 패턴 뭐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무난함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 실내 디자인이 나는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 말끔해. 말끔하고 뭔가 버튼이 막 지저분하게 없고 되게 깔끔하게 있잖아. 난 이게 심플한 게 좋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아우디 같은 디자인이야. 물론 물리버튼이 운전할 때 편하긴 한데 이걸 외운 사람한테만 편해.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좋아. 벤츠에 아예 없는 테슬라를. 아 그건 쓰레기지. 테슬라 욕하면 안 되는데. 아우디랑 테슬라는 진짜 이 버튼의 개수를 보면 극과 극이야. 비상등 스위치 말고는 테슬라는 아예 물리버튼이 없지 않나? 없었던 것 같아. 좋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부품 기다리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서 차를 좀 닦아서 출고를 해야겠다. 후진만 잘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전진만 했잖아. 갈 때는 뒤로 갈까? 후진 잘 되는지? 워시액은 한번 넣고 출고해야죠. 좋은 걸로. 경고등이 안 떠요. 오케이. 자, 워시액도 가득 넣고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이제 출고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재밌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10일 영업정지 나올 수 있대. 정비 책임자 미선입니다. 휴가 가자. 존나 긍정적이지 않아? 이 새끼. 영업정지 맞게 바라는 거 아니야? 야, 대신에 무보수 휴가야. 배달 괜찮다. 난 여행이나 가야겠다. 아니 근데 영업정지 맞아도 난 하남이 문을 열었으니까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자기가 돌아본 카센터 중에 여기가 제일 크다는데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 뭔가 인정받는 느낌? 가오충이잖아. 가오충들의 특징은 돈보다는 가오야. 다시 한 번만. 됐어. 안 그래. 소리가 줄어들었네? 이거 다 사갔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이바디 271 X6 30D예요. 30D. 이 차량은 차주분께서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입고를 하셨어요. 현재 275,923km 주행을 한 거고 엔진은 에너칠 3.0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터보 한 발짜리예요.
스캐너상에 떠 있는 코드는 미립자 필터 시스템 코드가 하나 있고 캠축 신호가 있네요. 캠축 센서 신호,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감지 코드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캠축 센서에 신호가 안 나오고 레일 압력도 안 나온다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캠각 센서를 저희가 이제 열어가지고 안에 타이밍 체인 쪽을 확인해 봤더니 상부 체인이 없더라고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면 일단은 실린더 헤드에 밸브는 멈춰 있으니까 피스톤은 올락내리락 해서 왕복 운동을 할 거고 그러면 결국 밸브를 피스톤이 때려버려요. 밸브를 때려버리면 밸브가 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엔진을 탈거해서 실린더 헤드를 분해하고 밸브를 빼보면 그 중에서 이제 휘어있는 밸브들이 있을 거예요. 밸브들을 교체하고 타이밍 체인 다시 교체하고 나머지 이제 오일 루유되는 부분들 당연히 내렸으니까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겠죠. 지금 작업을 이제 엔진을 내려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로코한 커버도 지금 엔진 오일 루유가 상당히 많아요. 커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요 안쪽에 캠 캐리어 오링도 다 돼서 여기에 오일이 좀 샜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지금 일단 엔진 내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가스를 회수를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전에 쓰던 장비랑 달라서 회수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회수율을 보여주는데 깜짝이야. 이 차가 지금 700g의 가스 용량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548g이면 한 100 깜짝이야. 한 150g 정도 없어졌어요. 엔진 내려봅시다. 빨리빨리 후루락 하고 0.5초 안에 봐도 오일 안 갈아서 금방 끊어진 거구만. 기아 다 달았네 이거. 네. 완전히 다 달았네. 발전기 안 바꿔도 돼? 한번 바꿨구나. 21년에 다행이네. 추가로 안 더 봐도 안 해도 되니까. 30만 되면 발전기 나간다고 봐야 되니까. 깨졌어 이거. 이 체인 때문에 박살 났겠지? 보통 상부만 끊어지고 밑에 게 연결되어 있으면 레일 압력 코드를 안 띄울 수도 있거든. 이 레일 압력 코드가 띄었다는 거는 하부 체인도 끊어졌다는 얘기야. 얘 빼야 되잖아. 이거 먼저 빼도 되겠는데 이건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네.
두 개가 다 끊어졌고, 이거는 밑에 게 먼저인지 위에 게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가 동시에 끊어질 리는 없고, 어느 한쪽이 끊어지면서 다른 한 놈을 때려가지고 엉키면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가이드가 깨진 것도 마찬가지로 얘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크랑크가 상태가 안 좋은데? 크랑크 실 자리가 다 먹었어. 이거 안 살까? 이거 새진 않았지? 얘도 바꿔야겠다. 네. 얘도 여기 날이 섰어. EGR 쿨러. 전에 X6 내 차 그때 고칠 때도 고착됐었거든. 다 그러네. 이거 애프터 이스트인데? 이것도 시가 말랐다고 하던데. 시가 말랐대? 이지아를 바이패스 시키는 라인이 이게 고착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배기가스가 증가하면서 DPF가 더 많이 막힐 수 있죠. 차 고장 코드에는 그 DPF 막힘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얘 때문에 아마 막힘이 좀 심해진 것 같고, 세척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제 나머지. 이렇게 뜯어놓으면 여기 고물상 같은 느낌이야. 성한 차들이 없냐. 엔진 구멍 나서 들어오질 않나. 메달어가 먹어서 들어오지 않나. 메달어 먹을 차 두 대가 들어오고. 오일 갈고 좀 평온한 일상이 왔으면 좋겠다. 야, 얘도 좀 있으면 샜겠어. 그러니까 이게 셀 때가 되면 타이밍 체인은 끊어버리나 봐. 새서 고통받느니 죽어버리겠어. 우리가 계속 살려주는 거야. 더해 임마. 오일 관리가 더 그만됐어. 그러니까 손이 안 닦이면 오일 관리 안 된 거야. 손이 잘 닦여 그럼 관리 잘 된 거야. 1번 하나만 바꾸면 되겠는데? 네, 이 차는 지금 밸브가 1번 흡기 밸브 하나가 약간 휘었어요. 그래서 약간 뻑뻑하고 나머지 밸브들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1번 하나 흡기 밸브 교환하고 가이드실 바꾸고 주립하고 EGR 쿨러를 주문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이 붕괴된 상태래요. 내 거는 교환했는데 나까지 교환하고 떨어졌나 봐. 그리고 상부 스프로켓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이건 오일 펌프잖아. 뭐야? 날 속이려고 그런 거야 지금? 아니, 아니. 딱 분위기가 이거 대충 갖다 줘. 너 이거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뭐 아니, 보겠어. 아니, 아니. 그런 분위기였어. 항상 저런다니까. 저러면서 간을 보는 거야. 구독은 했나? 여기 보면 큼지막한 구멍이 났어요. 이건 어차피 교환해야 되는 부품이고, 지금 여기 흡기 매니폴드도 이쪽 부위가 약간 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통으로 교환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차주분에게 일단 말씀을 드려서 교환을 할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일도 누유가 되고 이 플랩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저기 터보 차저에서 나오는 공기의 압력이 여기서 누설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동장치 이상도 점등이 될 수 있어요. 교환을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또 몇 년 또 타시려는 마음에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할 때 안 하면 나중에 또 돈이 더 들어가요. 헤드 쪽에 있는 가열 프로그라든지 가열 프로그 유닛, 오일 쿨러라든지 그리고 앞에 냉각수 플랜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누유 그리고 누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 교환을 해서 조립을 해서 올려야 돼요. 마운트도 시간이 좀 지나면 고무가 딱딱해져서 진동 흡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교환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 이쪽 부위에 지금 오일이 막 범벅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엔진에서 흘러내린 거로 추측이 돼요. 이거 파워오일 아니야? 다 섞인 것 같은데 진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 정도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짜잔! 찾는데? 외부에서 샜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샌 건데 외부에서 오링을 바꿀 수는 있는 타입이거든. 일단 차주분한테 이 펌프 얘기는 분명히 하고 이 오링들이 지금 우리 있는 걸로 끼울 수 있을까? 얘가 딱딱해. 안쪽 오링은 괜찮은데 바깥쪽 오링은 안 좋아. 약간 작고 두꺼운 게 좋은데. 오,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얘가 지금 사각형이 됐어. 오, 좋아. 느낌 있어. 완전히 눌려있진 않긴 한데 그래도 차이가 좀 많죠. 지금 이 작업은 인주를 이용해서 밸브의 접합 면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찍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찍히는지. 한쪽만 찍히면 뭐다? 밸브가 휘었다. 모든 밸브를 다 교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흡기 쪽은 지금 밸브 하나만 교체했는데 다른 쪽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밸브 랩핑만 한번 진행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악기는 전부 양호. 맞기는 다 맞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 배기 쪽만 몇 개 확인 안 한 것만 확인하고 다시 다 박아놔. 네네. 박아놓고 컴파운드로 랩핑 한 번만 살짝만 해줘도 돼. 트렁크 매트 손잡이인데 부러져가지고 새 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업 전에 시운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체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입고가 되어가지고 첫 주행하는 거죠. 작업하고 타이어 노면이 조금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뒤에는 시급해 보여요. 앞에도 상태는 좋지 않고 엔진 밸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런도 괜찮고 출고하기 전에 오일 필터 한 번만 체크하고
오일을 한 번 더 깎아줄지 말지. 근데 이 차는 원래 오일을 다시 넣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오일 필터 상태 보고 좀 찌꺼기 많다고 하면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쇳가루 가던 차는 아닌데 일단 오일 관리가 너무 안 된 차여서. 1544에 줄줄팔칠이에요. 1544에 줄줄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 분이야? 허락하세요? 어? 어떻게 허락해주셨어요? 이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아닌데? 식욕, 성욕, 배설욕, 음주욕, 자동차욕, 용욕, 창조성의 6대욕. 사륜 마크. 처음에 아우디 봤을 때 이게 올림픽 마크인 줄 알았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막 고맘 때부터 올림픽 마크를 처음에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었고, 아우디를 보면서 어? 저거 올림픽이네? 했더니 아니더라고. 네 개더라고, 네 개. 안에 차 질감 너무 좋다. 좋지. 조용하고. 디젤인데 가솔린 뺨 따고 때려버리겠는데? 이거 김치 싸다기 하는 장면 딱 하면 되겠다. 차 컨디션이 지금 85,000km인데 거의 느낌이 신차 같은 느낌이 날 정도의 컨디션이라 차주분이 관리를 되게 잘하셨던 차 같은데 보니까 깔끔하네 차가. 느낌도 그렇고. 급가속만 한두 번 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고장코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너무 부드럽고 차가 너무 세팅이 잘 된 차 같은 느낌이야. 형담이가 차를 너무 잘 고쳐.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2.0이라 가속 성능은 막 와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뭐 모질라지 않아. 충분해. 이 정도면 당분간은 뭐 큰 돈이 들어가실 일이 있을까 싶네. 이거 이 정도면 일은 좀 많기는 했지만 작업의 결과물이 되게 좋으니까 만족하는 걸로. 작업성이 안 좋은 차들이 아우디가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보통 소문이 나 있고, 유럽 차들 중에서는 푸조 시트로엥, 아까 푸조만 들어와 있더라고. 가게에 왔더니 깜짝 놀랐어. 푸조만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그 차종들이 아주 작업성 안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를 고치는 업체에서는 아우디의 작업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사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저희 매장에 이제 견인돼서 들어온 차량 아우디 A6예요. A6 2014년식 모델이고 3호 TDI예요. TDI라고 그러면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죠. 디젤. 저희가 보통 BMW만 고치는지 아시나 본데 차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포르쉐도 고치고 아우디도 고치고 제규어도 고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상에서 못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고 작업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차종들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차종들이 작업이 들어오면 더 그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지금 3호 TDI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지금 견인 입고가 되었고 차량이 아예 시동이 현재 안 걸리는 상태예요. 저희가 스타터를 돌려보지 않고 일단은 견인을 해서 내린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 해서 차를 끌어다가 올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폭스바겐 계열에 올라가는 2.0 디젤 엔진, 그러니까 골프에도 올라가고 이 되게 흔한 엔진의 형식이죠. 이렇게 놓여 있는 골프 엔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 좀 넘어가면 보통 이제 타임벨트도 많이 교환하고 그 엔진이에요. 연료 라인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안에 쇳가루가 엄청나게 나온 걸 확인했어요. BMW에서도 연료라인 초토화돼가지고 저희가 고압펌프랑 연료라인 세척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증상이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작업의 방향이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고압펌프를 탈거하면서 타임벨트, 워터펌프 그런 소모품 종류를 같이 교환하기 위해서 전판대를 같이 이렇게 탈거를 할 거예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전판넬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전판넬 탈거를 해서 타임벨트랑 고압펌프 교환하고 연료라인 세척하고 그리고 연료 탱크는
이 차 같은 경우는 탱크가 멤버랑 이렇게 겹쳐 있어요. 리어 멤버랑. 그래서 리어 멤버를 통째로 탈거를 해야 돼서 사실상 BMW의 작업보다는 훨씬 더 작업량이 많아요.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 색깔로가 나와 있는 영상은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올려 드릴게요. 뭐 참고하시고 다시 올려 드릴 거죠? 빼봐. 색깔 아니야? 자석 가져올까요? 색깔 없네. 깨끗한 자석으로. 야, 어디도 색깔로가 돌아? 우리 오늘의 작업은 디젤차 색깔로 전문인 이영담지. 원래 색깔로 전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배정이 항상 그렇게 받아서 쇳가루만 자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쇳가루 전문이에요. 일단 이 차는 작업의 방향이 이제 고압 펌프는 신품, 인젝터도 재생이 아니라 신품으로. 차주분께서 신품을 원하셨어요. 작업의 양이 좀 많으니까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함축해서 짧게 올리도록 할 거죠?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멤버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멤버 상태를 한번 보고 탱크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전에 A4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터보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A6에도 2.0 디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우디에서. 탱크가 이렇게 생겼어. 아, 그래서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네. 예, 탱크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탱크가. 이게 멤버고. 그래서 탱크를 내리려면 멤버가 걸려. 아우디는 확실히 일이 많어. 그런 거 보면 BMW가 작업성이 참 좋은데.
돌아서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여기 한 번 더 타시고 힘을 안에 색가루가 남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환해주시는 게 추천보다 강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저거 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경화가 이제 많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살렸대. 그치? 오. 자, 이 아우디 A6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우리 이영담 주임이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일을 안 했어요. 다른 일 했어요. 작업을 할 때 겸사겸사 타임벨트까지 같이 교환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판을 탈거해서 교환주의가 된 것들은 다 교환을 했고요. 부하펌프랑 인젝터는 차주분께서 오래 타시고 싶다고 신품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품으로 저희가 교체를 다 했어요. 물론 리빌트도 되는데 신품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나머지 라인들은 전부 세척하고 작업이 마무리돼서 지금 엔진 필링도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에 출고 전에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출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가보죠. 옛날에 그 소니 워크맨을 보면 오토리버스 기능이 들어간 워크맨이 있거든. 이렇게 헤드가 징징하고 이렇게 딱 돌아가는 기계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그 향수를 아우디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MMI를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그냥 딱 고정해 놓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면서 그런 향수를 주게 하고 그러면서 고장도 나. 물론 우리도 수리해. 주행거리가 85,000원 밖에 사실 안 탔어요. 이게 사실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은 한번 끌고 나가보고. 근데 4기통 디젤인데도 엔진 필링이 되게 좋다. 아우디는 아우디야. 이 아우디가 잘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내 생각엔 적어도 뭔가 화려해. 이 외부의 디자인도 되게 화려하고 실내의 디자인도 되게 화려해서 이거를 끄는 운전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또 매력이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차가 정숙해. 독일차인데 약간 현대차 같은 정숙함을 가지고 있어. 현대차스럽다는 게 욕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래. 이게 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시내주행할 때 아우디가 진짜 편해. 사실 뭐 아우디는 또 고속주행에서 또 빛을 발하는 차라 사실 시내주행에서는 한없이 편안해서 핸들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고 요 터치 쓰잘데기 없지만 괜찮아. 그냥 사실 여기서 이걸로 누르면 되거든. 조그 셔틀로 이걸로 해서 그냥 아이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터치로. A8 예전 거는 여기 지문 인식도 있잖아. 이렇게 지문 딱 대야지 시동 걸리고. 지금은 핸드폰 사업에 손을 뗀 LG의 느낌이랄까? 많은 기능들을 넣어놓은 그런 느낌. 타임벨트는 보통 한 12만 킬로 정도 예, 한번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한 16만 킬로 정도까지는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2만쯤 되면 워터펌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아우디들이 그래서 워터펌프 때문에 한 12만 이상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10만 내외에 가까이 왔으면 그냥 미리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부동액 또 새로 교환을 하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타임벨트까지 같이 작업을 하자 하고 작업을 하신 거고 인젝터라든지 고압펌프 같은 경우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품으로 원하셨다는 거는 차를 앞으로도 오래 타실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신품으로 다 요구를 하신 거죠. 단가가 당연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요 작업이 이제 뭐 멤버까지 다 탈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얼라인먼트까지 봐서 출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A6니까 6기통 올라가야지.
A4는 4기통이고 A3는 3기통?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무리수다 이건. 다음 차는 A7 750부터 수리해야 돼. 750한테 샀는데 그거부터 수리해야 돼. 이제 그거 언제 수리하지? 차만 많지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없어. 아, 아우디 마렵다. 올해 안엔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럼 뭐 식욕, 성욕, 배설욕. 아니 나의 욕구야. 음주욕, 그리고 차욕, 욕욕, 욕하고 싶은 욕구. 식욕, 성욕, 배설욕, 음주욕, 자동차욕, 욕욕. 장규석의 6대 욕구. 와, 저 쓰러지겠는데? 이거 좌회전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서 좌회전을 심하게 하면 쓰러지겠어. 많이 쏠렸는데. 돌고 저쪽에서 우측으로 돌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데. 아, 무사히 넘어갔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다.